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봉해졌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구하다 보니까 그 바삐 돌아가는 패턴과 환경과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덮게 되는 거죠. 읽을 겨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느릿느릿 한 템포 늦게 살아가는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한 걸음 더 빨리 가봐야 사고나 나지 그렇게 더 좋아지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하늘의 광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른 각도에서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린 양의 뭡니까?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자, 이제 어린 양과 여기에는 성도의 기도라 그랬는데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그림은 대관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요즘도 대관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도 합니다. 영국 같은 데에서도 지금 그 식이 남아 있어서 기름도 붓고 홀도 쥐어지고 또 선서도 하고 주교가 이제 묻죠. 주교가 왕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영국은 아직 연방이죠. 그래서 호주, 뭐 캐나다 이런 것을 명분적으로는 아직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거기에 남아프리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읽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몇 나라가 연방에 속해 있어서 영국 여왕의 명분적 통치를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관식 이렇게 한번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영국은 지금 왕자가 먼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할머니 왕이 너무 오랜 세월을 60년 지금 넘게 왕으로 재위하고 있죠. 그 왕자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제 돼가지고 먼저 돌아가시게 생겼더라고요. 아, 근데 명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웬만한 어머니 같으면, 아유, 이제 난 이제 늙어서, 그만할 테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물려줄 법도 안 돼. 아, 안 그래요. 그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뭐, 그건 남의 나라 사정이니까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자막이, 예. 자, 우선 계시록 5장 7절을 좀 해석을 해보십시다. 우선 본문을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5절을 좀, 5장 7절을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오른손에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뗐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뗍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 끝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취한다, 취한다. 이 취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람바노. 헬라말로 람바노라고 되어 있어요. 취한다, 람바노. 아유, 이 헬라말까지 찾아서 놓으셨군요, 방송실에서. 자,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열왕기하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본문을.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네, 거기까지요. 12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이 왕자가 누구냐면 요시아입니다. 7살이죠. 7살이에요. 왕자를 인도하여, 네요. 뭘 씌웁니까? 왕관을 씌우고 뭘 주죠? 율법책을 주고 뭘 붙습니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기에서 율법책을 주다 할 때 이 주다가 람바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하 방금 읽어봤던 11장의 이 풍경은 여야다가 요시아 왕을 앞에 세우고 그 어리니까 모든 정적들이 함부로 이 왕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한 끝에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나가서 왕으로서 즉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관식이에요. 그런데 그 대관식의 가장 핵심 키가 뭐냐면 그 왕에게 뭘 줍니까? 율법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고 나라를 경영하며 통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 금해야 될 몇 가지가 그 율법에 다 소개되어 있죠. 이 대관식의 가장 정점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그 원형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바로 오늘 7절에 보니까 본문 7절에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은 이에 오른손에서 뭘 취합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말은 어린 양의 대관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관식. 드디어 이 어린 양의 온 우주적인 경영과 통치와 심판과 자비와 영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밤모섬에 가장 절망적인 상태로 던져지고 무기력한 상황에서 이 풍경을 하늘의 광경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참 이 시대야말로 성도들이나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보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정말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고요하신 것 같고 이러다가 의심이 막 들어오죠.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흔들려요. 사실성에 대해서도 확 흔들 때가 많아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꼼짝없이 가장 처절하게 낙심 끝에 무기력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 하늘의 어린 양의 대관식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이 말은 드디어 그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는가를 약속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 예배란 그래요. 예배란 늘 이 어린 양의 대관식을 놀라운 이상 속에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힘이 빠지고 또 삶이 무너지고 좌절할 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하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던 이 현실을 다 잡는 거죠. 그래, 맞다. 지금은 아무것도 길도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어린 양의 대관식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에게 보여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그 시대의 교회 성도들의 그림이었고 교회의 아픔이었어요.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답답하고 할지라도 지금 교회는 마치 이 세상 한복판에 개토화되어서 덩그러니 떠있는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 같은 그림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즐기고 집요하게 뭘 확인하는 겁니까? 종말론적인 그림인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더 확인하십시다.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붓죠. 즉 어린 양의 대관식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다. 자, 그런데 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또 하나의 장면이 등장을 하죠. 8절을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뭘 가졌어요? 자, 지금 잘 본문을 보세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들고 있어요. 자, 우리 네 생물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24장로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24장로는 무언 무엇에 합한 그림이고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사도,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믿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요즘 금요일 많이들 나오셔서 고맙고 감사한데, 선교 기간이라고 이 흐름을 깨지 마시고, 선교 떠나지 않는 분들은 선교 떠난 분들의 목까지 두 배로 나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고스란히 지금 24장로들의 손에 들려 있어요. 금대접의 이 향은 뭡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고, 이 기도를 시편 141편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막을 좀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네, 본문을 그대로 두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무엇같이 되며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 나의 손 드는 것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기도할 때 전형적으로 어떤 폼을 취하도록 되어 있죠? 손을 들어요, 손을. 자, 이 손을 전형적으로 들었던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물론 성전 안에서 다윗도 손을 들고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모세가 대표적으로 손을 들었어요. 구약 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기도했다는 말 대신 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구약의 모든 기도의 전형은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편 141편 2절에서 나의 손 드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은 향을 피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무슨 동의어로 사용을 하냐 하면 제사를 드릴 때 분향하여 올라가는 향내처럼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받쳐지고 들려져 있죠? 24장로들의 손에 금대접에 들려져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십시다. 향과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로 묘사되어 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그럼 금대접에 담긴 기도의 내용을 이제 보십시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좀 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다섯 인을 떼실 때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9절 잘 보세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곱째 인을 공부할 때 이제 나올 내용이지만 미리 당겨서 한번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인데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다가, 그들이 가진 증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다가 겪는 삶의 열매들을 얘기합니다. 그 열매는 부정적인 열매예요. 고난당하고 손해당하고 억울한 일 겪고 고통 겪는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힘들죠?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원한이고 뭡니까? 고난입니다. 그리고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무슨 뜻일까요? 이 로마의 권력 밑에 어린 양의 죽음을 따라 살던 모든 그리스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은
글로 언어로 피력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고난이었어요. 그런 성도들이 지금 죽임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한과 억울함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로 받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기도 받기는 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다가 밀리고 밀리고 막다른 골목에 서서 이제 뭐밖에 할 게 없다.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절실할 때가 정말 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막다른 현장에 내몰아친 성도들이 많습니까? 10절을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10절을 잘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데스포테스, 대주제요. 이것은 로마의 통치권을 이미지를 빌린 겁니다. 통치, 심판, 영광 세 가지 개념이 이 대주제여라는 아우성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이거 이 사람들은 고난과 억울함 속에 손해보고 내몰리다가 그렇게 빚도 없이 영예도 회복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응답이 아직도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억울한 일을 한평생 겪으면 몇 년을 겪게 됩니까? 길어야 100년도 안 돼요. 저 쓸데없는 소리 한다. 속으로 그러실 텐데 하나님의 길고도 영원한 시간에 견주면 사실은 100년도 안 돼요. 뭐 홀딱 겪어야 그저 한 몇십 년. 자, 그런데 다음 표지를 좀 보십시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제 아우성으로, 고함으로 장이 끝났어요. 근데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복수나 원수를 갚는 일에 대한 묘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개인적인 복수나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피부름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원한을, 원수를 갚아달라는 일이라면 성경에 문제가 있죠. 적어도 우리 기독교의 고매한 가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말할 때는 크리노어라는 말을 씁니다. 크리노어. 자, 그런데 이 크리노라는 말은 원수를 갚는다. 자, 누가 맞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가름해 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틀리고 맞으면 시비를 가리는 일이 아니다. 다음 시작. 하나님의 공의의 현실과 올바른 통치의 구현을 말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크리노라는 심판의 의미는 즉 하나님의 진실한 공의와 그 실현, 그 통치가 언제 구현되는가를 드러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와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안갚음을 성경은 원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억울함이라는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심판을 바라보다가 겪는 손해, 내몰림,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구도 속에서 격렬하게 정신없이 내몰려 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승리와 상대방의 패배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전선으로 몰고 가는 게 사실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내 승패와 내 이김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궁극적인 공의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요, 자세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차짓하면 우리도 인간적인 욕심이 있고 자기 주관적인 사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라 그 전선에 대해서 흐릴 때가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뭐 교회 차원에서 또는 성도와 세상의 어떤 차원에서 시시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꿀꺽 삼키고 내가 억울함을 감내한 채 덮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린 힘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물질적인 능력도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이 성도들의 그 피부름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저들을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 기도에 전선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이게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때마다 항상 일관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그날이 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거기에서 재판장 앞에 무슨 표현을 했어요? 의롭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는 지금 로마 황제의 법정에 사형이라는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지금 묶여 있어요. 이제 남은 절차는 집행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가 갇혀진 공간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가장 음습한 습기가 배어나오는 겨울 지하 3층 감옥입니다. 상옥, 중옥, 하옥으로 되어 있는데 하옥은 아시는 대로 중죄인들과 사형 집행자들만이 가두어지는 층입니다. 그게 3층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갇혀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시간은 째깍째깍째깍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멋지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향해서 멋지게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로마는 당시 어떤 국가였습니까? 절대 국가였습니다. 로마는 로마의 문학이 침묵을 하면 세계의 문인들이 붓을 꺾었고 로마의 음악이 침묵을 하면 세계의 음악인들이 입을 닫았던 절대 국가 시대예요. 황제에게 딸려졌던 부칙이 하나 있었죠.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그건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내렸던 심판은 바로 사람의 법정이 아니고 황제의 법정이 아니라 신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내린 겁니다. 절대 국가에서. 이 판결은 당대 어느 누구도 세상 모든 권력이 다 들러붙어서 뒤집으려 그래도 절대 뒤집을 수 없는 판결이에요. 한 사람이 뒤집어요. 바울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즉 의로우신 재판장이 왜 이 마지막 유언이 될 줄도 모르는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오미함에 대해서 대학자로서 얼마든지 좋은 수식어가 많았을 텐데 뭐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바위 같은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이런 수식어를 바울이 몰랐을 리 없을 텐데 모든 수식어를 내려놓고
법정용어를 사용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유가 뭘까요? 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아.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나를 사형이라고 판결을 해놓고 꼼짝 못하는 몸으로 묶어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지하 3층에다가 가두어놓고 나를 사형이라고 판결해놓고 이제 죽음의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것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 나에게 내린 판결이지만 웃기지 마라. 아니다. 내게는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더 본질적인 의로우신 재판장의 판결이 남아있다. 뒤집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예? 그런데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막 그러면서 예? 나한테 이럴 수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뭐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신앙에 연륜이 쌓아지고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헛된 태산 같은 파도와 문제 앞에서도 잠잠히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비수를 들이대고 공격을 하고 핥히고 모독을 주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한마디가 계속 내 인생을 붙드는 겁니다. 그 한편에 또 바울은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 이게 울면서 가야 되는 또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쓸쓸하고 고독해요. 예수 믿는 삶이 그래요. 쓸쓸하고 고독한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순서를 한번 볼까요? 8절을 다시 보세요. 8절. 자,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과 올바른 통치의 구현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다. 다음을. 하박국은 이거 넘어가십시다. 계시록 6장 10절. 우리가 방금 읽었죠? 자, 드디어 계시록 8장 3절에서부터 보십시다. 띄워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그 향이 전부 다른 데로 센 게 아니에요. 천사가 다 받았어요. 성도들의 미주알 고주알 눈물 범벅이 된 한과 피눈물이 섞인 그 기도를 다 받았어요.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다 드려지고 있어요. 4절 다 같이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어떻게 지금 땅에 소돔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항상 뭐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그 수많은 기도들이 다 어디 날아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을 다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이건 직접 찾으세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유명한 이야기죠. 자, 어느 마을에 과부가 있으니 과부가 뭘 가진 과부예요? 무섭죠. 과부가 원한을 가졌어요. 원한 가진 과부예요. 원한 가진 과부.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원한을 누구한테 가서 풀어달라 그랬습니까? 재판장에게 가서.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한번 가서 얘기하고 끝냈나요? 계속 갔어요. 골목에 기다렸다가 차 옆에 기다렸다가 뭐 계속 갔어요. 계속 끈질기게 부탁했더니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들어줬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쪽으로 확 방향이 틀어버려졌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만약에 기도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라면 예를 하나 들까요? 집에 아이를 키우는데 3살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 나이에요. 근데 전부 신기할 거 아니에요. 집안의 물건들이 선반에 날이 시퍼렇게 선 이만한 칼이 하나 있어. 근데 애가 밥도 안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거 줘, 저거 줘. 엄마. 애가 막 저녁까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감격을 해가지고, 이야, 너 대단하다. 이거 저기 줄 테니까 잘 갖고 놀아라.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죠. 자, 여기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전혀 딴 방향에 있습니다. 자, 우선 원한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보죠. 원한은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원한은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면서 동시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원한은 강자가 갖는 겁니까? 약자가 갖는 겁니까? 늘 을이 갖는 거예요. 을이. 뭐 을도 아니 이거는 병. 병 정도 수준의 인생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한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어떤 정당성을 담보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정당한 어떤 문제를 가진 과부인데 이게 억울해 지금. 그런데 이 땅에는 이 과부만큼 약하고 서러운 단어가 또한 존재할까요? 게다가 이 과부는 원한을 가진 과부예요. 풀 길이 없어요. 답을 어디서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기관인 재판장에 가서 구했는데 이 재판장은 아주 질이 나쁜 재판장이에요. 질이 나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도 이 과부가 가서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번거롭게 했다고 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재판장이 5절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뭐하니? 번거롭게 하니 파르케인 번거롭게 하다. 이거를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 단어를 양심을 콱콱 찍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무언가를 풀어달라는 이 문제는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에도 정당하다는 얘기입니까?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정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아버지께서.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불의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나쁜 재판관도
그 내용이 옳은 걸 알고 괴로워서 이 정당성이 담보된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 한 억울함을 들어주겠느냐, 안 들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끈질긴 문제하고 다른 문제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증거를 지켜내다가 사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손해가 많아요. 비해가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겠느냐 안 들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정당성의 문제를 초점을 맞춘 겁니까? 끈질긴데 초점을 맞춘 겁니까? 그렇죠. 성경을 잘 보세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그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숨붙어 있는 동안은 안 응답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응답됩니까? 우리 계시록 8장에서 봤잖아요. 어린 양이 다시 오시는 그날 대관식을 하고 드디어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택한 자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절이 믿음을 보겠느냐로 끝나는 겁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오늘 영국 속담의 한 토막처럼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항상 문 열쇠는 대문 가까이 숨겨두는 법이다. 오늘 18장 1절을 보세요. 1절.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왜 낙심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하죠. 그런데 응답 안 되는 기도는 정당성을 가진 기도라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응답 안 되는 기도는 없단 말이에요. 언제라도 응답된다. 세상이 끝나면서 다 응답된다고요. 조금 맥이 풀리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힘이었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너머 세계를 지향하면서 오늘의 발을 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딜 위로받아요? 하늘 위로받겠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그 하늘의 위로가 이 땅의 눈물, 폭풍, 고난을 삼켜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 일어나십시다.